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정청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불교계와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참여 승가연대 상임대표인 무송스님은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청 내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습니다. 삼보일배에는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해 불자 의원을 대표해 정청래 의원의 사과와 참회를 촉구했습니다. 정청래가 그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계속 저리 버티니까 할수 없이 책임을 그 묻기로 했습니다.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. 그 불교가 이처럼 사기 집단으로 이렇게 속인다는 거는 진짜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. 무송스님은 정청래 의원이 불자와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때까지 하루 세번 삼보일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